오늘 찬양이 참 너무 귀했고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롭고 좋은데 오늘 메시지처럼 누가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하나님도 작곡을 하나 했으면 싶어요. 엘리사의 하나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엘리야, 엘리야의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한마음께 새로 시작되길 바라고요. 특히 통역으로 듣는 우리 중국권 성도님들 너무 소중하고 통역자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중국어 통역 같이 하고 또 그거를 녹음도 해서 중국어 성도들 전도하는 일에 이제 CD를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2부 예배 중국어권, 1부 예배 영어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렘넌트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는 우리가 아는 렘넌트 중에 대표적인 일곱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 귀한 것은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말하는 건데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특히 이 엘리사가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많은 렘넌트 지도자를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 대학교가 우리 신학교가 미국에 교단을 세우고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또 렘넌트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제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엘리사를 양육하고 키워서 시대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이제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마지막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불렀어요. 물론 어찌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호칭을 불렀겠지만 어찌 그 순간의 얘기겠어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줄 압니다. 제가 요즘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올해 들어와서 시작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도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 청년 부부들이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태문을 여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기도 시작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응답들을 주시길 바라고요. 만일에 목사님 나는 이미 나이 너무 늙었고 뭐 내가 뭐 아브라함같이 100세의 자식 낳을 게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이 렘넌트 엘리사 같은 영적인 자녀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엘리야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 있었겠죠. 바울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영적인 자녀, 영적인 렘넌트 엘리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렘넌트를 나의 영적인 자녀로 나의 제자로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고 최고의 자녀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구했어요. 많은 걸 구할 것이 있었을 건데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것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렘넌트들에게 너희 렘넌트들은 정말 여러분의 부모의 영성을 갑절로 뛰어넘을 정도로 응답받고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과 가문에 또는 내 부모에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갑절의 축복도 받지만 또 하나 그분들이 갖고 있던 영적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시대에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저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는 대상은 이 시대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고 있는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기도 매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쓰시는 저에게 정말 시대의 영감을 주시되 하나님, 제게 그분이 갖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첫째, 내가 그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부족한데 제가 미국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분이 할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정말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내 마지막 부름받는 순간까지 미국 복음화 다 갈 수 있는 그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의 그 영감을 저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 갑절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뒤에서 또 돕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요, 그 정말 오랜 세월의 대적이 있어요. 아람 제국.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이 뭔가를 작전을 짜고 움직이면 엘리사가 먼저 알아요. 기도하는 엘리사가요. 먼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막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엘리사, 그 주인에게, 그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한 번만 만나보라. 물론 엘리사 가서 뭐 안수와 그런 적 없어요. 요단강가에서 계급장 다 벗어던지고 목욕해라. 그날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정보이고 영적인 승리고 이게 선교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이런 영성 있는 지도자나 이런 영성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 사는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 기도하는 그 영성 있는 영권을 가진 한 사람이 영적 흐름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 있는 그 사람의 숨은 기도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가장이면 더 좋고요, 그게 아내든 그게 렘넌트든 누구든 간에 그 한 사람의 영성 있는 기도가 흐름을 좌우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그런 말씀 있죠? 28장 17절에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누구겠어요? 마귀잖아요. 한 길로 찾아왔다. 여러분을 해방하고 속이기 위해서 한 길로 찾아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왜냐? 영성이 있으니까요. 복음 있죠? 영성이 있죠?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깨달은 1세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엘리사 같은 렘넌트 정말 지도자 나와야 돼요. 이런 엘리사 같은 정말 2세대 영적 지도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엘리사 같은 정말 중직자 지도자 2세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그런 2세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엘리사를 세워가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요 중요한 답을 꼭 찾아내시고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부름 받았는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부르시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요, 엘리사가 부름 받았던 시간이 언제냐면요,
그의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에 만난 렘넌트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에 빠진 그 아합과 그의 무리들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거의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저는요 조금은 이해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가슴 속에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한 20년? 정말 남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난 서야 된다. 정말 우리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모든 것을 부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막 기도할 때 글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부진한지 모르겠지만 한순간 그렇게 딱 들어올 때는 그냥 힘 쫙 빠집니다. 지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막 그렇게 그 나라 안의 영적인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왕도 몰라, 중요한 사람들도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뭐 우상 따라와도 괜찮고 하나님 따라와도 괜찮아. 이러니 엘리야가 막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야 이제는.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에게 그런 시간은 절망 중에 절망. 주의 종이 밥 못 먹어서 절망하고 뭐 돈 없어 절망, 그건 주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의 종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가슴과 영적인 한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보다 더한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다른 절망이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희망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렘넌트에서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에서요. 목사님, 나는요 내 자식이 아직 못 깨닫고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시간표에 맡기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다른 렘넌트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그들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천국 가면 내 자식, 네 자식 없어요. 여러분, 네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자식이요, 우리의 렘넌트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내 육신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렘넌트요. 왜냐? 자식은 내가 못하면 얻어맡기려 돼요. 갖다 맡겼는데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렘넌트를 내가 생을 걸고 돕고 기도했다. 갑절로 받을 축복이 있어요. 갑절이겠습니까? 100배, 1000배로 받을 축복이 있다고요. 바울이 고백했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 부름을 받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가보면 이 엘리사가요 아버지를 도와서 밭을 가는 농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체 농부 일을 하고 있는데 밭을 가고 있는데 그 맨 끝에서 마지막 결의를 가지고 두 마리 소를 끌고 이러고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성경에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부를 때요, 그게 뭐 중직자든 렘넌트든 뭐 죄종이든 뭐 어쨌든요, 주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핵심이 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의 절대 다수가. 개인의 아픔이든 가정의 아픔이든 아니면 시대의 아픔이든 여러분 뭔가 모르는 아픔과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합니다.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중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학식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 없는 우리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택하여 귀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세워갔고요, 나중에는 자랑할 것이
그분밖에 없게 하려고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의 내 형편, 내 배경, 내 연약함, 내 무능함 뭐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연약한 그 배경에서, 천한 그 환경 속에서, 무능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핑계로 삼는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그 밭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작은 일이나 아버지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영, 근본이라면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깨닫고 사는 게 근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이거든요. 그 사람이 본래 어떤 기본을 가지고 사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가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이전에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 자식 키워놓은 부모는 더 힘들고요. 기본이 없는데요 당장에.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목장에서 양치기일 때 불렀는데, 그 다윗이 뭐가 달랐냐, 첫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요, 둘째요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의 integrity of heart,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함,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 영어에는 faithfulness,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피스테오, 피스테스 그랬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뭔가 이거 막 살펴봐 줘야 될 것 같고, 예, 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요. 저 사람은 자기는 부족하다는데 맡기면 뭐 해낼 것 같고, 예, 뭔가 맡기면 믿음이 가고, 그렇죠.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도 진실로 느껴지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게 뭐 오랜 세월에 만들어진 거겠죠. 뭐 하루 이틀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그게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능한 사람은 성실과 상관이 없냐?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은 성실할 수 있어요. 차라리 무능한 게잖아요. 여러분 무능한 거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내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그때는 정말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성경에 무능을 책망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무책임한 자를 쓰신 적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요, 무책임한 자들은 특징이 있죠. 게으릅니다. 항상 게을러요. 게으른 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정말 영적 치유받아야 되고요, 본인과 정말 영적 싸움해야 되는 부분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게으른 거는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잠언 22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부린다, 남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남의 부림을 받을 것이다,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 앞서가는데 덜 따라가야지 못하겠냐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죽지 못해 일하거든요. 예,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성경의 얘기예요. 규모를 가리킨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가 게으른 거는 이건 이제 뭐 치명이라. 예. 근데 게을러 갖고 뭐 실컷 뭐 그냥, 예? 게을러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힘 좀 얻으면 뭐하냐? 성경 얘기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남 얘기한대. 힘 좀 얻으면 게으른 사람이. 이게 아주 최악이라. 그 왜 목사님 성경에는 여자 얘기만 합니까? 남자도 그런 사람 많은데. 맞아요. 그 정도 되면 남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포기해야 돼. 게으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은 잘해. 이거 어떻게 답을 내야 되냐고요. 이건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 이건 아주 특별 병원에 보내야 돼. 특별 영적 병원에. 어떤 사람 오해해요. 아, 잠, 저는요, 잠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이 많은 거하고 게으른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잠 많이 자야 돼요. 객관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을 이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 잠을 잘 때 만들어냅니다. 햇빛을 보고요. 그 잠 많이 안 자면요, 우울증 옵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예를 들어 열심히 했다. 잠을 자줘야 그게 잠 자는 시간에 뇌에서 공부한 게 정리가 되면서 단기 기억 속에 쫙 정리가 돼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 보면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근데 밤새 공부해서 시험 보죠. 공부 죽도록 해놓고 다 잊어버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 뇌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게 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요, 아마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요, 이제 부모님들은 혼나면 가끔 쫓겨나잖아요. 나가! 이래갖고. 그럼 제가 몇 번 쫓겨났다고 어렸을 때요. 쫓겨나면은 이제 쫓아내놓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걱정하는 거지. 근데 항상 그래서 슬그머니 문 열어보면 굴뚝이나 문가에서 제가 잠자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동철이는 순하고 착하고 잠이 많았는데 이러면서 순하다 그러니까 좀 웃으시는데 제가 워낙 좀 참 특별한 양들을 만나갖고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순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잠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5시간에서 맥시멈 7시간은 자줘야 제 몸이 편해요. 집중이 되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시차 겪고 삽니까? 그거는 특별은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시차 겪으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도착해서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별은혜예요. 그래 이제 몸살 딱 걸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앓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이제 내내 이제 밤새 앓다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 분목사라는 데 하라 그럴까. 우리 교회 뭐 분목사 한두 명입니까? 근데 제 마음속이 아니야. 내가 다른 거는 뭐 눈 오는 김에 핑계치고 다른 건 다 중단했어도 내가 약하니까 더 힘을 얻어야지.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얻지 못하면 지금 뭐 여행의 피로도 있고 욕심이 몸살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영적인 힘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실컷 쉬고 새벽기도 내가 다 인도했어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했어요. 예. 다른 사람 목사님 전혀 안 아픈가 보다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끙끙 앓고. 왜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약하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거는 다른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뭔가를 집중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여러분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 모자라다. 중간에 웬만한 일 다 자르세요. 우리 렘넌트에게나 부탁했습니다. 맨날 텍스팅하고 TV 보고 놀고 이러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12시 넘어 1시까지 그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또는 학교 갈 때도요 겨우 아침에 그냥 일어났고 눈 겨우 비비고 학교 나 이래갖고 어떻게 한 시대에 중요한 일 할 수 있겠냐. 차라리 웬만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자라. 그냥 11시에 자든지 뭐 자라 가서.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얻어야 돼요. 내가 3시간을 자고도 버텨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내 육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불성실한 사람은요, 항상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냥 약속 안 지켜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크레딧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하든 약속을 안 지켜요. 사업을 하든 뭐 약속 지켜야 되거든. 생명 걸고 지켜주는 게 좋아요. 아, 약속 못 지켰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대로 다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레딧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꽉 불순종합니다. 이유를 대고 불순종합니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무능한 건 괜찮다니까요. 부족한 건 괜찮다니까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돼.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엘리사의 근본이었고 기본이었어요. 거기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요 자 평생 엘리야를 그 이후부터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배웠고 평생 도전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모델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인턴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모세를 시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모델로 삼았어요. 디모데가 여러분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여러분 스승으로 여기며 지도자로 여기며 모델을 삼았어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가 적어도 세 가지 깨닫고 붙잡은 그게 뭐냐? 첫째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를 해결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키로 들어가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영적인 해답 되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며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인생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며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키거든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영적인 사실 알고 복음을 깨달았는가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요, 그 스승 엘리야가요 평생 동안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싸웠어요. 생명 걸고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때로는 말이죠, 막 어릴 때 너무 지쳐갖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육신의 싸움보다 더 지칠 때가 언제나 영적인 거예요. 예, 왜냐 사단 본격적으로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치는 것 같은데 그때 기도하면 하늘의 힘이 임해요. 그게 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니까요. 그 영적인 힘이요. 공부도 좌우하고 직장의 생활도 좌우하고 사업도 좌우한다니까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우상과 싸우려고 했느냐. 우상이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든 우상, 모든 제사 지내는 거 죽은 조상이든 아니면 어떤 형상이든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귀신의 능력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사단이요 지금도 형상 우상, 뭐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어떤 뭐 물질 우상 이런 것들로 계속 우상으로 끌고 가요. 종교 우상, 모든 종교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형상 우상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절해요. 근데 능력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가요. 하나님 죽었다. 하늘에 총 쏘고요. 우리가 유토피아 만들겠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 물질 우상. 골로새 3장 5절에 그랬죠. 탐심이 우상이다. 세상 욕심 너무 많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귀신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이걸 못 버리겠어. 영적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진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진짜 영성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 3월 초에 뭐 수련회 한다고 그러길래 일일 수련회 한다고 그때 내가 영성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성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도 3단체 살릴 영성과 응답을 누려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 가르치고 계속 설교하는지 아세요? 아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조직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들이 무슨 범죄조직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나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살릴 만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그들을 능가할 만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도 강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붙잡고 계세요? 제가 오늘 랩런데이 때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종교 아시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사실요 3단체만이 아니에요. 캐톨릭이요 지금 교황이 돌아다니면서요 오만 종교 손잡고 다니면서 뭐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고집 버릴 테니까 우리 서로 같이 가자. 한국 가서요 뭔 얘기하다 왔습니까? 그 아픔 당한 그 사람들에게요 내가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요 마리아님께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다 거기 감동받아갖고 여러분요 정말 이들이 뭐가 문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먼저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 힘을 갖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뉴에이지 보세요. 문화 예술 싹 장악했어요. 음악이요 청소년들이 듣는 음악 이제 어른들도 그렇죠. 영화 뉴에이지 아니면 볼 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저 젊은 시절에 봤던 이티니 무슨 뭐 최근에 뭐 아바타니 뭐 요즘에 얼음 왕국이니 뭐 디즈니 무슨 뭐 웬만 다 쌍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세요 전문 뉴에이지 여러분 프리메이슨 조직이요 이미 오랜 시절 이곳저곳 시작됐지만요 미국에서 꽃을 피운 거거든요. 18세기, 19세기, 18세기에 그, 뭐, 영국의 합리주의, 독일의 계몽주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또 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캐톨릭, 뭐, 오만 설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솔로몬 때 이방 석공들을 데려다가 성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석공들이 메이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벨탑 시대에 이미 시작된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요.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이 꽃을 피운 데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가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세운 도시입니다. 프리메이슨이요. 아주 계획적으로요. 그 솔로몬스 빌드라는 책 미국 책으로 나왔는데 한국에 빛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입장에 쓴 책인데 무섭습니다. 남미 한번 가보세요. 남미 웬만한 도시 유럽 싹 다 프리메이슨 스타일로 도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프리메이슨의 대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무조건 프리메이슨의 명예 회원이요. 여러분 그게요 프리메이슨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요 미국의 정치하려면요. 부통령 나와 대통령 나와도 유대인 단체에 가서요 연설 한번 하고 보조 지원금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가겠다. 미국의 웬만한 은행과 금융 웬만한 은행 뭐 제가 거의 여러분이 아는 은행의 탑 5 모조리 다 유대인계입니다. 연방정부 리저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금리 정하고. 여러분요, 웬만한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뉴욕 타임스, 뭐 LA 타임스, 뭐 웬만한 싹 다 유대인 겁니다. 방송,
그럼 어느 정도 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두 번째는 세계와 이 시대 강대 미국을 장악한 이들이 땅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딱 하나가 나와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시작했던 그 실패, 아담의 그 실패, 고통, 저주, 이 땅에 계속되는 재앙,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사단, 악령. 여러분요, 뉴에이지에 외치는 거 다 하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아니고 저 우주에 또 다른 자들이 있다. 그들과 외계인과 연결해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딱 하나예요. 엘리트 싹 모아놓고 우리는 종교 위에 있다. 모든 종교 표현한다. 저 프리메이슨 이제 조지 워싱턴 메이소닉 템플 알렉산드리나 가보시라니까요. 거기 3층인가 4층 올라가면 캐톨릭방, 모슬렘방, 기독교방, 뭐 불교방 싹 있습니다. 그 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안에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중에 하나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분.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 지금도 2000년 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 안 믿어요. 그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안 오니까 뉴욕에서 랍비를 하나 당신이 메시아해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도 안 오니까. 이미 오셔서 모든 영적 저주 해결했는데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바보들이라. 여러분, 뭐 때문에 3단체에 살릴 만한 영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능가할 만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직 그리스도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가슴에 담아줘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맞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돼, 승천해야 돼요. 유일하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주의 종이 가요. 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저 주의 종이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저 주의종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순회를 해요. 돌아가라 하는데도 안 돌아가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미가 있었어요. 세 도시를 먼저 돌았거든요. 근데 그 세 도시가 어디냐면 길갈, 베델, 여리고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근데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서 이제 승천하는 건데, 그리고 엘리사가 그때 하늘의 영감을 받아요. 이 세 도시가요, 이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때에 신학교를 세웠던 장소입니다. 선지학교가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렘넌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한 번씩 방문하는 차원에 있었을 겁니다. 위로의 차원이 있었을 거예요. 격려의 차원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선지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세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도시예요. 여러분, 첫째,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건너고 나서요,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 갖고 나왔죠. 12 지파 숫자대로.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돌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대를 위해서요. 그게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할례도 못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로도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후대 렘넌트를 향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후대가 유월절에 피로 맺어진 후대예요. 유월절의 피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 렘넌트요,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네 후대들하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언약이고 피 언약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가라. 그는 그냥 한 말이었어요. 왜 그러잖아요. 가 하는데 시험하는 거라 그게. 가랬어요. 우리 가는 사람, 돈벅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냥 가라니까 가죠 뭐. 가라 하는 거는 시험이었어요.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베델은 원래 벳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 집, 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베델 아시죠? 그 옛날 야곱이요. 이스라엘에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이 바뀌어 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했으니까 귀하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놓치고 나니까 막 거짓말하고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였죠? 네 누운 것을 너한테 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역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이죠. 이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 복을 받는다.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결단코 너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 똑같은 언약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어. 임마누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요 거기다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 성전 세우겠다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아시죠? 양강 나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양의 뿔 양강 나팔 불면서 오직 완니스의 기도로 돌았어요. 오직 완니스 입도 열지 마라. 오직 완니스 네 기준 네 생각 무엇도 내려놔라. 오직 완니스 그래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완전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승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기도했다 모든 불평 버리고 기도했다 영적 승리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영적 승리입니다. 내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핑계를 내니까 그렇지 영적 승리를 언약하신 거예요. 자,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다음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세우다가 기초 만들고 첫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둘째 아들 죽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못 쌓아요. 쌓고자 하는 자가 다 망했어요. 다 저주받아서 역사 속에서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시 못 세워요. 왜냐 그게 사단의 영적 실체거든요. 사단을 깨보신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상징한 거거든요. 절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다 사단도 다 끝낸 거 아니냐,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하냐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단을 멸한 게 아니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 3장 8절 그죠?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끝장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 저주에 영원히 갇힐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안 죽잖아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묶이는 그 순간. 근데 그 전까지는 머리는 깨졌으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남은 힘을 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도를 속이고 시험들게 하고 여러분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자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저가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한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니까. 속지 말하는 겁니다.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승리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강대국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자꾸 노리는 민족이 있으면 테러 조직이 누군지 테러 집단이 누군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거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잖아 우리 자신이요.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 판인데 육신 제가 뭐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흔들릴 때마다 당해요. 사단이 그 흔들리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의 숨은 상처 역점 알거든요. 건드리거든요. 세상 가보세요. 엄청난 타락의 세상이요. 근데 그게 힘이 있어. 숨쉬기도 힘들어 이놈의 세상.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 사단이 아주 눈에 대놓고 일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는요 사단 숭배교회도 나와요. 젊은 애들이 거기 찾아다닌다니까요. 사단 숭배 노래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냥 공부 좀 하고 직장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은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요 엘리사 그래서 정말요 이 세 도시를 지난 다음에 마지막 엘리야가 탁 승천할 때 내게 갑절 영감을 주옵소서. 정확히 말하면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덮어주면서 승천하는데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유단강이 갈라져요. 유단강이 두 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갈라지고 엘리사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 번째요, 정말 엘리사가 기도 요청했던 그 갑절의 영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갑절의 영감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고 세계복음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돌아다니며 전도하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시험거리, 흔들리는 문제, 유혹거리 거기서 승리할 영적 힘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뭐 뭔가 산업 속에, 직장 속에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언약 회복한 언약 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누리고 그분이신 약속을 누리는 그 기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요. 저는요 정말 기도할 때 그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 없어요.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생각하면 기도할 때 행복해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속았다가도 순간순간 또 여러분 흔들렸다가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보갈 때 그게 답니다 여러분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공부 너무너무 스트레스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요 정말 에?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가끔 상담하여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직장에 상담이 어떻고 뭐 그래요.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영적 힘. 성령이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이번에 한국에서요 기도스쿨에 30명 선발된 학생들이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갔고, 그래서 워싱턴을 순방하고 여기 뭐 프리메이슨이 뭐 뉴에이지니 각종 종교단지 다 탐방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으로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스쿨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시대에 뭘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선발 기준이 뭐냐, 각 학교에서 상위 10%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돼. 그 다음에요 교회에서 임원을 비롯해 뭔가 봉사하는 게 있어야 돼. 중고등부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신학원이든 뭐든 재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뭔가를 훈련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 30명 선발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요 그 아이들 보면서요 진짜 다른 걸 받고 희망을 받습니다. 수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그 수예배 끝나고 나서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뭐 힘을 얻는지 몰라도 어쨌든 끝나고 하나에 가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죠? 그러고 그래 그래 봉투 두 개요. 너가 두 아이 걸 모았는가 봐. 일단 줘라 부목사님 주일날 낼게. 그걸 보면서 얘는 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게 훈련이 됐든지 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부 때 뭐를 가르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유초등부 때. 근데 이 아이가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목요일날 제가 특강을 했어요. 이 아이들 붙잡고요. 강대국에서의 세 가지 전쟁. 첫째 영적 전쟁, 두 번째 엘리트 전쟁, 세 번째 선교 전쟁. 오늘 제가 렘넌트 데이 때 강의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는데 아이들이 좀 은혜를 받았는지 눈빛이 달라요. 그러더니 몇몇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아까 그 헌금을 냈던 애예요. 좀 다들 좀 가라고 부끄럽다고 이러면서 가라고 해놓고 저한테 와서 딱 종이 한 장에 이 한 장에 딱 해서 기도 제목하고 싹 적어갖고 왔는데, 본부 메시지 자기 교회 원담에 싹 정해서 앞뒤로 꽉 정해서 타이핑 쳐 가져왔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걔네 그걸 갖고 가면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 내 목회 속에 지금 아직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주 제대로 선 놈이 선교사 하겠다고 나오네. 아직은 내가 못 봤는데. 아, 참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눈을 뜨니까 또 다른 렘넌트를, 세계의 렘넌트를 하나님 내게 보게 하셨구나. 그 또 하나는 한국에 육사를 들어가겠대요. 근데 제목, 기도 제목이 뭐냐, 카톡을 통해 보내온 게 뭐냐, 분보구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렘넌트의 모델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싶대요. 기도해달라고. 또 하나는 의사가 되겠대요. 여자애인데 자기는 모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전함 도우면서 전도하는 것도 목표지만 더 중요한 거, 의사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고등학생들의 기도인데 희망을 봤습니다. 종말입니다 제 가슴속에. 그래, 전 세계 이런 렘넌트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렘넌트도 일어나고 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임원애들이 싹 참석했더라. 중고 임원이.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어디서 놀다 왔나. 그래, 놀다 오더라도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기도할 틈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귀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언약 분명히 하시고 기도해보게 해서 영성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살릴 모든 문들이 열릴 겁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렘넌트 일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다가 중요한 응답이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